한 녀석은 고라니? 소개합니다. 이댁 업등이 행복이. 아직 어린 새끼다 보니 고라니 행복이에게. 좋지 먹자. 아주머니는 하루 다섯 번 우유를 챙겨주고 있었는데. 안녕같이 지내. 또 먹으려고? 그거 먹고. 따. 애지, 중지, 세심한 손길이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는 듯. 근데 아주머니 지금 뭐 하세요? 아, 응가? 요즘 말하면은 뒷다리를 조금 내리면서 눈을 사르르 감아요. 그리고 꼬리를 갖다 싹 쳐올려. 올리고서는 신호를 줘. 그리고 조금씩 오시죠. 자세히 지켜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척하면 척이라는 아주머니. 행복인 지금 화장실이 급하다는데 어미가 어린 새끼의 항문을 핥아 배변을 유도하듯 도움을 주니 얼마 후 나오네. 아이고 이쁘게 사네. 어허, 정말 꼬리에 신호가 오고 녀석 볼일을 봤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 사네. 거실에 치른 큰일마저 그저 향기롭다는 아주머니의 유별난 사랑. 키야, 아가 응한 것 봐. 응아, 응아. 너도 이쁘게 싸자. 얼마니, 그지? 이 집안의 견건 쿠키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쿠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나 싶더니 갑자기 다리를 쫙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묘상한 광경. 어머머, 어머머. 어, 저질. 행복이가 쿠키의 젖을 빨아들고 있었는데 이런 건 동물농장도 처음인데요. 꽤나 안정된 자세를 보니 하루 이틀 된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강아지가 고라니한테 젖주는 거 맞죠? 아, 우리 쿠키가 우리 행복이 젖을 줘요. 지가 올라가서 지가 딱 끌어안는 거야. 털이 길어서 안 보이는데 쩍쩍쩍 소리가 나는데 음식이에요? 젖을 빨리는 거야. 젖이 나오나요? 엄마를 고이 접은 경건한 모양새로 제 몸만한 행복이에게 젖을 물리는 쿠키. 어째 그 모습이 낯설지 않다 했더니 아하, 얼마 전 폭우에 어미를 잃은 새끼 고라니에게 젖을 물려 화제가 됐던 그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 쿠키와 행복입니다. 친모녀지간처럼 젖을 주고 있는 쿠키의 사연에 사람들은 모두 훈훈하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작 주인인 아주머니는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젖도 안 나오는 일이 뭐지. 젖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행복아, 너 나오지도 않는 젖을 빨고 있는 거였어? 아, 귀여워. 이쁘해가지고 저같이덩. 쿠키를 봤다 하면 행복이는 시작때도 없이 그 작은 품 안을 파고들고 그런 녀석이 지칠 만도 귀찮을 만도 하건만 쿠키는 싫은 내색 없이 3주 가까이 행복이에게 빈 젖을 물리고 있다는데. 그런데 며칠 전부터 쿠키가 좀 달라졌다고 한다. 행복이를 문체만 채 돌아서더니 어라?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 아파요, 아파요. 쿠키야, 귀찮은 듯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데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쿠키의 태도에 행복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게다가 아주머니가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느닷없이 행복이를 공격하는 쿠키. 감동적인 미담의 주인공은 어딜 가고 180도 돌변한 쿠키의 이중적인 두 얼굴.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아니 좋다고 지젖 내줄 땐 언제고 행복이를 괴롭히는 현장이 아주 그냥 딱 걸렸다. 그래. 너도 이뻐하는데 왜 그래? 아가한테. 그동안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데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를 야, 쿠키. 처음부터 젖을 안 주면 모를까? 둘의 만남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비가 좀 밖에 심하게 왔어요. 개들은 소리가 평상시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제 후라시를 들고 이제 제가 우산을 쓰고 나가게 된 거죠.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한밤중. 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고라니 새끼 아니야 이거? 행복이는 탯줄을 단 채로 마당에서 발견됐다. 살도 있는. 탈진한 녀석을 서둘러 집으로 들이니 새끼와 헤어진 적이 있었던 쿠키가 행복이를 마치 제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빈 젖을 물리는 모정까지 보였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젠 쿠키가 행복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다.